주견아. 수진아. 잘 잤어? 뭐야? 로봇인 줄? 왜 이렇게 어색하게 말해? 아? 그랬나? 아닌데. 그러지 마. 나 너랑 어색해지는 거 싫으니까. 어? 오늘 머리 묶었네? 나도 했는데. 봐봐. 이쁘다. 가자. 아, 그 혹시 스터디 오늘로 당기면 안 될까? 나 내일 과외 보강 잡혀서. 아, 근데 이수원. 이수원 왜? 아, 이수원은 오늘 못 와. 입원해서. 어? 언제? 어제 한서준이랑 같이 있다가 사고 당했나 봐. 그걸 왜 이제야 말해? 아? 아, 그게 나도 어젯밤에 알아서. 많이 다쳤어? 어디서 다쳤어? 아, 아니다. 그냥 내가 물어볼게 뭐. 너 먼저 가 있어. 나 교무실에 과제 좀 내고 갈게. 아. 어. 괜찮아. 근데 2인실밖에 없대? 아빠한테 말해서 병원 옮겨줄까? 됐어. 자. 뭐. 근데 오늘 학원 가는 날 아니야? 좀 있다. 뭘 벌써 보내려고 그러냐? 하여간. 근데 왜 혼자 왔냐? 임주경은? 뭐? 둘이 베프 아니었냐? 매일 붙어 다니면서 오늘은 왜 혼자 왔나 해서? 오늘 알바이트에서. 왜? 너 혹시 주경이 기다렸냐? 그걸 왜 나한테 물어? 쟤한테 물어봐라. 얘한테 왜? 네가 주교이랑 사귀는 거 아니었어? 애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던데. 뭐? 육수! 오늘 수업 끝나고 뭐해? 나랑 얘기 좀 하자. 무슨 일인데? 지금 얘기해. 어, 여기서 좀 그렇고 이따가 밖에서. 나 오늘 약속 있어. 중요한 약속이야? 취소하면 안 돼? 너랑만 할 수 있는 얘긴데. 강수진 때문에 말 못하는 것 같더라고. 여자친구랑 약속 있어. 아, 전에 말 안 했었지? 주경이야, 네 여자친구. 뭐 때문인지 아직 애들한테 얘기하기 좀 그런 것 같은데. 모른 척해. 그럼 나한테 왜 얘기하는데? 너한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. 친구니까. 얘 용파구에서 전화가 왔대. 아, 그래. 아, 뭐야, 또 용파구야? 임주, 저번에 너 끌고 갔던 놈들도 그 용파구 시키드렸잖아. 아, 진짜 짜증나. 아, 근데 주경아, 너도 전화가 왔잖아. 어디서 왔댔지? 아, 말해준 적이 없나? 어, 그러네. 듣고 보니까 못 들은 것 같네. 임주, 너 어디서 왔어? 어, 내가 좀 멀리서 와서. 저기, 너 나 몰라? 아, 전에 학교에도 임주경이라는 애 있었거든. 닮은 것 같아서. 진짜? 임주, 너 설마 용파구에서 왔어? 아니, 나는 몰라. 뭐 얼마나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나 용파구에서 전학 온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. 아, 그래? 미안. 아니야, 뭘 또 그렇게까지. 나 속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갈게. 쭈! 주경아! 모르는 거야, 아니면 모른 척 해주는 거야? 화장으로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나? 못 알아볼 정도로? 어? 뭐냐? 내 사진 왜 찍어? 멋있어서? 너 이수호 좋아하지 않냐? 어, 그런데? 임주경이랑 사귀는 거 몰라? 알아. 너도 알면서 주경이 좋아하는 거잖아. 아니야? 완전 남친짤 같음. 땡큐. 근데 얘 사진은 왜 보내달라는 거야?
뭐 먹을까? 아! 어, 임주! 아, 미안. 이거 찾아? 강수진. 뭐야? 이거 누구 건지 알잖아, 너. 어, 알아.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. 너 좋아해서. 놀라지도 않네. 알고 있었어? 너 지금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? 너랑 주경이 친구 아니었어? 너만 걔 안 좋아하면 친구야. 뭐? 주경이 밝고 착하고 따뜻해. 그래서 나도 좋아. 근데 너만큼은 아니야. 너 뺏기느니 걔 버릴 거야. 그러니까 주경이 친구 잃고 상처받는 거 보기 싫으면 걔랑 헤어져. 너 내가 알던 강수진 맞아? 왜 하필 주경이야? 안 지 얼마나 됐다고. 10년이나 앞에 있었던 내가 아니고 왜 걘데. 너 그냥 주경이랑 헤어지고 앞으로 나 좋아하면 안 돼? 그럼 되잖아. 내가 먼저 너 좋아한다 그랬으면 어차피 나 선택했을 거 아니야? 아니, 안 그랬을 거야.